네, 상추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굉장히 저랑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열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냐? 농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선물을 고사했습니다. 먹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이 농심 너구리는 제가 리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상훈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과연 왜 이상훈이 리뷰를 할 생각을 했는지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 스페셜 세트. 라면 박스보다 살짝 조금 작은 느낌은 좀 있어요. 어떤 스페셜 세트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구리 트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라면이 들었어요. 얼큰한 맛으로 또 이렇게 두 번들 이렇게 10개가 들은 거죠. 이제 5개씩 2개. 기분 좋게 한번 조립을 해봐야 되겠죠. 박스 보면은 너구리 색깔입니다. 브릭스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뒤쪽에 보시면 아예 너무 귀엽습니다. 너구리 트럭에 너구리 쫄깃쫄깃 오동통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봉지와 함께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옥스포드는 아직까지도 번호 분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싹 뜯어서 조립을 해야 되고 소형 제품들이기 때문에 조립 자체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피규어는 일단은 세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진짜 이거 너무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고퀄입니다. 이야, 여기다가 너구리 앞치마 한 직원을 뒀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조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뭐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30분도 안 걸리는 조립 시간이었고 조립 시간에 상당 부분을 스티커 붙이는 데 할애했는데 사실 이게 스티커가 굉장히 많으면 좀 지겨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와, 이런 콜라보 제품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이 스티커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여웠어요. 하나하나 일단 보여드릴게요. 피규어는 이렇게 세 마리가 들어있어요. 손님으로 보이는 분 두 분, 그리고 종업원이라고 보이는 분, 가운데 너구리 앞치마를 하고 있죠. 옥스포드 제가 오랜만에 만져봤는데 옛날에 그런 코브라 전투단 이런 데 보거나 하면은 이 발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레고와 굉장히 흡사한 발 브릭도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약간 이렇게 좀 뚫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앞에는 레고랑 거의 똑같은 느낌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게 굉장히 귀여워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이렇게 앉아서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 조립하면서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하하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열대예요. 여기 너구리 지금 얼큰한 맛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7×1 브릭들에게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한 칸씩 더 올려주면서 입체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지금 넣었을 때 굉장히 귀여웠었고 본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거 너구리를 판매하는 자동차입니다. 라면 팔고 있습니다. 라는 게 보이고 연한 빨간색에 진한 빨간색으로 위에 포인트를 줬고 쫄깃쫄깃 오동통통 너구리라고 크게 스티커가 되어 있습니다. 열려서 안쪽에 장사 끝나면은 타고 갈 수 있게 운전석이 되어 있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운전석 1인석입니다. 한 명만 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문이 열려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이 친구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열어보면 너구리라고 써있는 간판들 살짝 젖혀주면 너구리 메뉴가 있어요. 순한 너구리 950원이고 얼큰한 너구리도 950원이고 볶음 너구리는 1600원입니다. 요거 이제 봉지라면으로 구현을 한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컵라면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쪽에서 조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건 이제 설거지 통으로 보입니다. 조리 도구들도 여기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거 푸드트럭이어서 조리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 나오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떼놓으면 요 안쪽을 이렇게 비워둘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요 녀석을 딱 꽂아주면 물을 나오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요런 기믹들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장사해가지고 그죠? 나 오늘 장사해. 그러면 여기 와서 아 이거 라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면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으면 되고 장사를 다 끝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 갔어. 매대 갖고 가자. 오, 된다. 얘를 여기에 넣어서 어우, 딱 맞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상표가 블럭에 프린트가 돼서 돼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새로운 느낌이고 또 이렇게 콜라보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주면 기존의 이런 레고 건물들이랑 같이 장사하는 느낌의 디오라마를 꾸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농심 너구리에서 보내주신 스페셜 팩 안에 들어있는 농심
등심 너구리 푸드트럭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거 가지고 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